거창 남산마을의 명물, 바로 오래된 낡은 정미소입니다. 반질반질 좋은 쌀을 도전하기 위해 먼저 나락을 투입구에 넣어줍니다. 어떻게 지은 농사인데 한 톨 한 톨이 귀합니다. 현대식 정미소야 모든 과정이 눈 깜짝할 새 진행되겠지만 옛날 정미소에선 나락이 백미가 되기까지 시간이 쬐끔 걸립니다. 한편 왕겨 출구를 지키고선 이 사람 과연 누굴까요? 준비가 나니까요. 네, 됐습니다. 아, 네. 왕겨 잘 말랐습니다. 좋습니다. 자, 왕겨 얼마나 나와요? 아, 요즘에 왕겨 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많이 나와요. 아, 근데 네. 뭐 축사하고 오리 농가에서 다 가져간다면서요? 네. 네, 그래갖고 아,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시골 쌀이 여기저기 쓰임새 많은 네. 왕겨 푸대 한가득 싣고 보니 기분 왕입니다요. 물도 왕겨 푸대가 도착한 비닐하우스. 여기저기서 봄이야 봄이야 수군대는 소리 들립니다. 한창 봄날 노지 두릅 나오기 전에 한철 앞당겨 선보이는 거창 땅 두릅. 이곳에서 왕겨는 적정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28도나 돼요. 실내 온도가. 포실포실 좋은 잎을 덮고 토실토실 두릅이 잘 여물었습니다. 왕겨를 이렇게 뜯거든요. 이렇게 덮으면 이 길이도 이제 이만큼 길어지고 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하얗고 빨개집니다. 그러면 상품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겨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보온도 잘 되고 제가 서울에서 10년 있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호텔도 호텔이지만 출퇴근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해. 뭐 한 시간씩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한 시간씩 하고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공감 100% 이게 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뭐 이 성취감이라든가 뭐 그런 게 없어요. 보람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아이고 뭐 일하고 하루 지나면 또 한 달 지나면 또 월급 들어오니까 뭐 그냥 생활하지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은 아직까지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벌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내려와서 빨리 가감하게 여기서 기반을 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반질반질한 서울 호텔리어 생활을 접고 고향인 거창으로 내려와 두릅 농사를 지은 지 4년째.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확 자르면 이게 다 잘려버려서 여기만 살짝 이렇게. 어, 되게 어려 보이는데? 나중에 여기는 또 올라오니까. 이렇게 과약으로 두릅 제철 만났습니다. 삶아갖고 초장에 찍어 잡수고 또 이제 삶아갖고 무치에서도 묵고 또 찌짐도 무치 묵고 갖고 왔는데 맛있겠죠? 귀농 결정을 후회한 적은 없지만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농사도 직장인들처럼 매년 더 수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 하는 거 보니까 봄에 돈을 왕창 쓰고 가을에 돈을 왕창 벌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돈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돈 나가는 거는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데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귀농을 하면서 생각한 게 이게 1년 내에 이렇게 월급쟁이처럼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그렇게를 이제 유지를 해 나갈 수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년 내 봄에는 뭐가 어떤 게 좋을까 1년 내 팔 수 있는 거 시계에서 그걸 찾고 겨울에 또 할 수 있는 거 여름에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아버지가 소소하게 하던 두릅 농사판을 확 키운 경민 씨.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은 든든한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혼자 살라니까. 쓰리쓰리 쌉쓰리한 첫맛. 씹을수록 올라오는 단맛까지. 요새 두릅맛 좀 알게 된 경민 씨. 왕겨를 덮어서 어느 정도 대공을 흙을 많이 덮든지 왕겨를 덮으면 여기 대공이 길어지는데 노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여기서 바로 잎혜리가 피버리니까 어떤 분도 이거 다 잘라내시더라고. 버리시더라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다 잘라가지고 버린다고. 왜 이렇게 키웠냐고, 대공을. 근데 우리는 이게 더 맛있으라고 이걸 보내드린 건데,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시니까.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버릴 데가 없다는 두릅. 아, 고통의 시간입니다. 즐기십시오. 바라만 봐야 하는 이 고통. 장아찌고요. 땅두릅 자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 잡채도 넣는군요, 두릅을. 경남아 사랑의 촬영 소식을 듣고 서울에 사는 아내가 거창까지 한 발음에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또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네요. 그 마음을 담아 초간단 요리를 선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TV 첫선 요리 주재료도 두릅입니다. 아, 장아찌는 되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데 저희 가족들 모두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땅두릅 장아찌를 고기 먹을 때만 먹지 말고 초밥을 이용해서 만들면은 이 배합초까지 먹을 수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초밥? 밥을 고스란히 지어서 이 배합초로 양념을 하고요. 그리고 고기와 김으로 띠를 두르면 보기에도 좋고 어린이도 먹기에 아주 좋아서 저희는 가끔씩 해먹습니다. 보면기 가득한 두릅 초밥이네요. 생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고기가 들어간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사실 잘 해낼까 걱정하던 아버지도 요즘 한시름 놓은 눈치입니다. 두릅을 두릅으로 뒤로 다 심어야 돼요. 다 뒤고 그런다. 저는 뭐 농사를 지면 무계획적으로 막 그냥 옛날 하던 대로 짓는데 요즘은 왜 체계가 잡히고 또 팔로 간 게 뭐 이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하더라고. 오히려 제가 더 이제 배울 게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좀 제가 기농을 해서 거창군에도 어느 정도 좀 얼마나 힘이 드실 받았거든요. 이제 기농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아니 보통 아버님들이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네. 이제 아들이 거의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마을에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예, 기부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 기부도 하시네. 그냥 집사람하고 오손도손 사는 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그게 제 꿈입니다. 정처 없이 걷고만 싶구나. 바람을 벗삼아 가면 정말 봄나물계 왕좌네요. 누나 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걸 너무 좋아하는데 보고만 있자니 정말 괴롭습니다. 아, 근데